자, 지금부터 소세지 야채 볶음 꼴통하게 작품입니다. 야, 쏘야,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니, 내가 했는데도 재료가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혼자 집에서는 이렇게 아직 못 해먹잖아요. 와, 치즈인데 비주얼도 좋고. 쏘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비주얼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한번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보이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맛을 봅니다. 이거는 완전 술안주인데. 소야는 생맥이지. 소야는 생맥이죠? 이게 김치 이건 별로 맛은 없어요, 그냥. 아니, 냄새가 맛있다니까요? 아니, 맛은 별로 생각보다. 묵은지는 여러분 먹으면 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햇빛에서 먹으면. 엄청 까봐야 들어. 짭짤하면 좋아요. 그렇게 제가 내일 밥 남으면. 먹기 쉬우니까 스프를 먼저 넣고 면을 넣어주세요. 그래요, 물. 전복이. 아, 해물은 뒤에 넣어야 안쪽 안 찢기지잖아. 예, 살짝 먹기 직전에. 예, 먹기 직전에 넣어야 배 다 견디다. 괜찮아. 아까 엄청 매운 게 다 들어가야 나. 여기. 야, 우리. 이거 한 개 넣어. 너무 너무 좋겠는데 이것만 되고 이거는 네. 미라. 네. 미라. 네. 미라. 무슨 미라예요? 저 대미라. 대미라, 남미라. 라면 끓일 때 좀 라면 많이 젖어줘야 돼요. 공기랑 이렇게 그냥 들었다 놨다 많이 해야 조금 맛있더라고. 팽에 이거 넣어놨다 냉장고에. 네? 하나만 더. 선생님, 우리 홈페이지 있어요? 네. 이런 거 사진 올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안 나옵니다, 예, 예. 자, 이거 해보마. 못 이긴 사람 얼굴 나오면 안 된다. 아이고, 손님 조심해서 저러시다. 여기서 먹어야 된다니까. 나가서 먹어도 좋네.
땡큐. 아이고, 고맙습니다. 양님, 그리고 그, 저 떡볶이는 제가 한 겁니다. 아, 떡볶이 제가 했고, 이거 제가 했고. 맛있겠습니다. 예. 떡볶이 맛있죠? 네, 맛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떡볶이 한 거야. 어제부터 맛있어요. 예? 어제부터 맛있어요. 어제부터 맛있죠? 그, 내가 그거였다잖아. 그, 제가 어제 뭐라 하더라? 아, 양념 치킨 소스. 아니, 끝났어요. 그냥 먹으면 돼. 귀엽구나. 오, 완전 부패네요. 어디가 갖고 7,000원, 8,000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양상추는 안 익어도 됩니다. 그럼요. 네. 약간 부심하게 먹는 거 나는 뭐 안 먹게 되고. 불 꺼져요?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예요. 된장 콘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바람 부으세요. 한번 기체에서 해가지고. 된장 조금, 우리 된장 안 풀었죠? 그러니까. 조금 이물은 거 돼가지고. 예, 이거 집된장이라더라고. 이윤 씨가 가져왔거든. 근데 안 짭대. 된장이 안 그 좀 싱군 된장. 나중에 된장 좀 더 넣어야겠다. 약간 삼삼하네. 맞죠. 그래서. 된장 찍은 거야. 한 줄 먹으면 되겠네. 된장이 중요하대. 맛있네. 된장 맛있다. 홍합도 나중에 넣으라고 그러셨죠. 이 홍합 보세요. 진짜 국물 내는 거지. 차돌박이 다 들어있어요. 많이 안 넣었어. 그냥 맛 내는 거라. 집에서는 절대 엄청 맛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양념 해가 누가 먹습니까?
저는 된장이 안 짜니까 좀 등으로 돼. 그리고 소름이 먹어도 밥튀김을 하고. 저는 오늘 밥튀김 먹어. 좀 약간 짜다게. 비벼를 하는데 알아봐야 돼. 거기서 그 정도는 있어. 그래서 사람이 15명이니까 국물은 좀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완전 짜글이는 아니고, 짜글이하고 국 반 정도 그 위치에 있는 거. 있을 수 없어. 그거 먹어. 재미없는데. 가면. 아, 제가 버릴게 주세요. 지금부터 오는 언니 잘 네,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래서 하나 있을 거야. 재미없어. 해지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자, 이렇게 제가 15명의 음식을 매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1인당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시장 보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고 떡볶이도 맛있다고 난리가 안 났었죠. 앞으로는 이렇게 제 생활들을 자주 올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끊었다.